장상호가 지금은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크로스! 헤더! 들어갑니다! 오세훈의 머리!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스코어 1대0 상주 상무입니다. 자, 지금은 빠른 공격도 아니었었고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에 선택을 했을 때 안쪽에 수비수가 다 있는 상황이었는데 접고 3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아 오세훈 선수가 들어가는 걸 측면 수비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귀해졌습니다. 자,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가운데! 강상호 오른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골! 상주 상무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네. 이건이 자 중앙 수비수가 측면을 커버를 들어온 상황이었었고 가운데가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 욕심 부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결을 짧게 패스 연결 김종혁 주심이 아주 재치 있게 가랑이 사이로 공을 흘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공은 오스마르 뒷공간 뒷공간 조영욱 조영욱 집슛 골! 조영욱의 선제골! 서울이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자 지금은 최종 수비 라인이 좀 방심을 했던 포항이었고 옵사이드를 의심했습니다만 깃발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후방에서의 전방으로 나온 킬패스. 네. 여기서도 옵사이드 라인을 완전하게 라인을 파고들면서 조용 선수와 강현목 골키퍼가 나온 볼을 확인하고 동일 선상 마지막에 칩슛 알리바이프 뒤로 돌려놓고 일단은 길게 처리하는 서울. 하지만 중원에서 볼커트 최영준 최영준 중앙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포항의 공이 아주 아주 박스 앞쪽 꺾어지고 왼발 티커 인류 체코! 나는 인류 공격수! 이렇게 동점골을 만들고 있는 인류 체코입니다. 팀 득점 22골. 자, 이 득점이 마르지 않는 포항의 공격. 끝내 상당히 이른 시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라인을 완벽하게 부셔놓고요. 자, 빠르게 공간을 확보하면서 박스 안쪽 밀고 들어갑니다. 두 명, 세 명까지 많이 밀고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고. 자, 지금 크게 밀렸는데요. 바탕으로 세 선수를 여기서 몸싸움으로 이겨내고 볼터치는 일단 이상호 선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팔라시오스가 공을 툭 건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일단 걸리는 장면이 화면에 잡히긴 잡히는데요. 아직까지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김종혁 주심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떠한 판정이 내려질지. 먼저 팔라시오스가 공을 툭 건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막을 준비 유상훈 키퍼입니다. 인류와 유상훈의 1대1 대결 피스를 올렸고 시동 걸고 그대로 오른발 슛! 인류 체코! 오늘 경기 멀티골! 이렇게 포항이 2대1로 오늘 경기를 뒤집어놨습니다. 인류 체코 선수가 유상훈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전하게 뺏은 이후에 네, 오늘 경기 양상이 지난 3라운드와 반대 양상으로 현재까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서울이 역전승 현재까지 포항 권한규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패스가 연결됩니다.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팔로세비치. 자 앞쪽에 송민규 있습니다. 왼쪽에는 팔라시오스. 자 팔로세비치의 선택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잡았죠. 그리고 꺾고 팔라시오스 오른발 킥 팔라시오스. 아 이렇게 경기 막판에 방점을 찍는군요. 역습 장면 속에서 팔로세비치 선수가 계속해서 타이밍을 늦춰냈고 네. 빠져들어가는 팔라시오 선수도 아, 중앙에서 밀고 들어가고 왼쪽 공간이 열렸죠. 공 이어받고 박스 안쪽 침착하게 한 명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까지 정말 무섭네요. 자 지금 뭐 중국 슈퍼리그의 헐크 활발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니까 네. 인천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격 왼쪽 측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준범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고 인천의 공격 김준범 반대 방향 공간 열려있는데 잡아놓고 지연학 슈팅 골! 지연학의 선제골! 인천이 먼저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정말 슈팅이 만들어졌어요. 순간적으로 무고사 선수가 힐패스가 잘 들어왔고 김준범 선수도 빠르게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네. 빠져들어오는 지연하게 열려있었죠. 원터치 이후에 그대로 오른발 강력한 오른쪽으로 이동 이승기 측면 열어주고 김보경이 이어봤습니다. 김보경이 찔러줍니다. 걸렸네요. 다시 한번 공을 가져왔고 김보경 그리고 낙도하게 또 막힙니다. 그리고 뒤쪽 흘려주고 이승기 왼발 킥! 골! 전북의 동점골 오늘 경기는 다시 원점. 자 지금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박수로 이승기의 동점골을 축하해주고 있는 모라이스 감독입니다. 이 볼 처리가 제대로 못된 볼을 한규원이 잘 끊어냈고 여기서 자, 다시 한번 김보경이 이승기에게 흘려줬습니다. 지금은 뒤쪽으로 아, 세트피스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스칸데르프의 코너킥 뒤쪽 헤더! 들어갑니다! 드디어 터집니다! 이번에는 이창용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창용의 득점!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 이 셀러브레이션은 이창용 선수가 저도 사실 걱정했던 게 이창용 선수가 수비 위치에서 공격수들과의 헤딩 경합을 할 때 삼각형을 만들면서 좋은 패스를 시도합니다. 아~ 자, 김태환 반대쪽으로 줄리오 가슴 떨고 놓고 다시 아~ 아~ 이거는 찍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페널티 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연결을 할 때 아, 여기서 이창용과 김태환 이걸 주니어가 연결을 너무 침착하게 했습니다. 아, 뺏겼다고 봤군요, 완전히. 네. 박조가 들어갈 때 완전 아~ 이거는 예, 노마크라고 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 주니어. 자, 주니어의 페널티 킥. 주니어 천천히 갑니다. 주니어. 자, 슛! 아, 거리를 잡았습니다만 네, 골을 만들어 내는 주니어. 시즌 15호 골. 1대 0으로 앞서가는 울산현대.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잡아도 너무 구석으로 위치를 잘 때렸기 때문에 워낙 지금 네. 빨래줄같이 정확하게 오른쪽을 꽂혔어요.